아니, 아니, 듣기 말고.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네시스 GV80 유리막 코팅 지금 시공을 준비 중에 있어요. 또 아까 그 S클래스 유리막 코팅 시공하고 바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아까 서비스센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지금 오신 그 카니발 차량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다 좀 늦어졌습니다.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제네시스 GV80 듀라힐 더블 코팅 시공인데요. 듀라힐 더블 코팅 같은 경우는 코팅이 두 번 들어가죠. 그 중에서 지금 베이스 코트 시공하는 아까 S클래스가 똑같아요. 시공 과정은 시공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탈지예요. 탈지 도장 표면에 있는 유분기 탈지가 잘 돼야만 코팅이 제대로 도장면에 본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탈지 과정이고요. 탈지는 보통 지금 알콜로 하고 있어요. 알콜 말고 또 탈지를 하는 게 따로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거는 추가금이 15만원 있어요. 세계 특허 및 일본 특허, 국내 특허까지 받은 또 이트로 GDP라는 게 있는데 그 작업은 유리막 코팅 하기 전에 추가로 하는 작업인데 그거는 추가금이 15만원 있고요. 그 작업이 추가가 안되면 이렇게 알콜로 탈지가 됩니다. 지금 밖에 지금 도착한 그 차량 보이세요? 카니발이 도착했는데 조금 지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카니발 신차가 출고돼 가지고 그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인데 펜더가 제도색을 한 흔적이 있어요. 과연 누구의 잘못일지 다 서로 지금 이루고 있는데 누군가 분명히 잘못을 해서 제도색을 했겠죠. 고객님만 지금 억울한 입장입니다. 신차인데 제도색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신차인데 영업사원도 좀 와 계시고 지금 조금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저 심란하게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리막 코팅 지금 준비 과정은 다 끝났고요. 지금 컬러가 좀 독특하죠. GV80 지금 이 차량 컬러 명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펄이 있는 그린 컬러. 저희가 지금 시공 썬팅 시공이 막 끝났고 썬팅이 지금 끝난 상태에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썬팅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로마 9 썬팅이에요. 차 컬러와 거의 비슷하죠. 컬러가 매치가 아주 잘 됩니다. 차 컬러하고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징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일반 거치대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화면이 좀 왔다 갔다 떨려요. 죄송합니다. 차 컬러하고 비슷하죠? 크로마 9 썬팅. 열차단율이 거의 69%. 복합 열차단율 69%. 최상급 필름입니다. 자, 이제 듀라힐 더블 코팅 베이스 코트 작업 시작할게요.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점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카니발 차량. 아, 차 색깔하고 완전 똑같아가지고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뭐 그레이 컬러 다 잘 어울리는데 이 컬러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색깔이 특이하죠. 차 색깔도 특이한데 차 색깔하고 썬팅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 컬러. 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S클래스 유리막 코팅 하기 전 봤잖아요. 전 자, 시공 후 장난 아니죠. 방. 아, 역시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 광빨의 진한 색감. 아, 끝내줍니다. 자, 이사님 작업 시작할까요? 아니, 전혀 아니요. 이거 좀 카니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상담 중이라 상담 좀 해드리고 네. 마무리하고 와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그 유리막 코팅 스크래치 복원되는 장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리막 코팅 스크래치 복원되는 장면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유리막 코팅 지금 시공을 한 표면이고요. 그 위에 쇠로 된 칫솔, 예. 쇠 칫솔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영상이 조금 흐리네요, 이 영상이. 아, 안녕하세요. 나야. 아, 초점을 잘 못 잡네요.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 자, 요거, 자, 보십시오. 화질이 조금. 아,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자, 이 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스크래치 셀프 힐링 되는 두 장면. 지금 유리막, 주량이 된 유리막에 스크래치를 내고 기어를 주니까 없어지죠. 히팅건이나 뭐 뜨거운 물 또는 여름철에 엄청 뜨거워지죠. 두 장면이 저절로 이렇게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제품이에요. 스크래치가 깊게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게 열을 주면 자, 완벽하게 복원이 되죠. 자, 이게 디프코리아 듀라힐 더블 코팅 유리막 코팅이에요. 80만원짜리부터 네, 듀라힐부터 이렇게 코팅이 됩니다. 코팅이 되는 게 아니고 스크래치 복원이 됩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영상이 여기서 끝났고요. 자, 아,
단신이라 조금 그 안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코팅 들어가는 거 대표님한테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지금 저 지금 뭐 좀 하고 있다가 지금 요 영상이 좀 힘들네요. 이게 그 짐벌이 지금 맛이 가가지고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흔들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방금 영상 보셨었죠? 스크래치 복원되는 거. 지금 이거 시공 차량에다가는 사실 스크래치를 내고 복원을 하면 안 돼요. 소비자분들이 좀 당연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10십자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지금 이거를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밖에 지금 카니발 차량이 입구가 되었는데 딜러분하고 차주님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치고받고는 안 하는데 막 서로 잘했네 못했네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가서 중재를 하고 왔는데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 원래 싸움 중에 제일 재밌죠. 싸움 붙이는 것도 재밌고 제가 약간 이간질 시켜서 싸움을 붙였는데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합의점을 찾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저희 딥코리아 그 김 이사한테 그 채치수죠. 채치수 일명 유튜브 채치수 채치수한테 일단 바톤 터치를 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빨리 이거를 싸움 방송 보여드릴까요? 이거 몰래카메라로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 괜히 이거 찍으면 초상권 침해라. 지금 일단은 이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도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작업을 하고 있죠. 다음에 싸움 영상 제가 라이브로 혹시나 동네에서 술 먹고 싸우는 영상이라든지 좀 재밌는 영상 있으면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 타고 운행 중에 뭐 좀 재밌는 일 있거나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 재밌는 일 진짜 많아요. 저한테 시비 걸었다가 제가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시비를 걸고 쫓아왔어요. 저를 저희 매장 앞에까지 저한테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 전라도 말투로 엠마도 내려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렸죠. 처음엔 안 내렸어요.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저희 차남도 타 있었는데 옆에 한참 생각을 하다가 한번 내렸어요.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리자마자 바로 차가 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이거 웃는 그 김종국도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야, 실제로 목격자입니다. 내려갖고 제가 다시 쫓아갔더니 도망갔어요. 그냥 왜 시비를 걸고 이런 영상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뭐 이런 뭐 별 경우가 다 있어요. 운전하고 다니면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영상도 조금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좀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자동차만 항상 영상 올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영상 한 번씩 저희 아들내미가 좀 그 재밌는 짓을 많이 해요. 행동을.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한 번씩 올려드릴게요. 지금 시공한 쪽 이렇게 흔들리죠. 시공한 쪽과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쪽 지금 이렇게 막 둔탁한 색깔이 짠 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광도 엄청 좋죠. 광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요거 안 보내지네. 완료. 요거 완료해야 되나? 네 완료. 이게 보내진 거예요 이게? 아니 여기서 짠 하고 깨알 광고 디프코리아 전국 통화번호 1688-2516 여기에 전화하시면은 1234567891 이렇게 번호가 나와요. 이제 가시고 싶은 매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번호를 눌러서. 근데 항상 희한하게 1번을 눌러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1번을 누르면 제 겁니다. 본사.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다 하고 30분 1시간씩 상담을 하고 근데 지역이 어디세요? 그러면은 어디 부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부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또 설명을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원하시는 지역에
그 한마디로 차주님 지역이죠. 차주님 지역에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전화 받는 그 죽겠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 이게 카디프 그린인가요? 카디프 그린. 카디프 그린. 카디프 그린. 근데 색상이 참 애매해요.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못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이런 색을 샀지?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뻐지고 있어요. 색깔이 오묘하면서도 되게 색깔이 보시면은 약간 아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진짜 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랩핑 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요. 랩핑 느낌이 조금씩 나요. 랩핑 느낌이 이렇게 이두리님 답 없는 상황? 뭐가 답 없다는 거예요? 카니발. 어, 카니발이 답 없다고? 이두리 아 아까 말한 것 중에 답 없죠. 이두리님도 뭐 저랑 같이 답 없는 상황 많이 봤죠 예전에. 와 진짜 색상 차이가 보이시죠? 보세요. 이쪽과 이쪽은 시공 안 했어요. 이쪽 색상 차이 보이시죠? 자 보시면 광도 차이 보이세요? 광도 차이? 야 진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색깔들이. 야 진짜 유리막 코팅이 이래서 좋아. 자 유리막 코팅이 이제 심심하니까 뭐 저한테 질문도 안 하시고 하니까 유리막 코팅의 장점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유리막 코팅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무슨 탱크가 되고 막 무슨 뭐 헬기가 되고 전투기 되는 거 마냥 스크래치가 안 난다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크래치가 납니다. 대신에 저희 깨알 광고 다시 한번 할게요. 저희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영상 보이세요? 디프코리아 유리막처럼 자 보이시죠?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을 때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는 제품 세계 유일하게 저희 디프코리아가 쓰고 있죠. 물론 다른 제품들도 있긴 해요. 근데 아직 뭐 유명한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은 저희 유리막 코팅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복원이 되고 물론 스크래치가 잘 안 나요 사실. 근데 이렇게 쇠솔로 긁었잖아요. 이걸로 이빨 닦으면 큰일 나요. 이걸로 이빨 닦으면은 잇몸 다 거덜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빨 닦으면 안 돼요. 이건 이빨 닦는 게 아니고 아마 이걸로 이빨 닦으면은 치석을 떠나서 이빨 그 라미네이트라고 하죠. 그거 이빨이 아마 있으시게 될 거예요. 큰일 나고 저거는 칫솔이 아니고 그 녹을 제거하는 쇠솔이에요. 쇠솔. 쇠솔로 이렇게 긁었을 때 강한 스크래치가 이렇게 났을 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을 제가 뭔 얘기 하나 말았지? 내가 뭔 얘기 하나 말았냐? 유리막 코팅 했을 때 장점 이거였나? 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리막 코팅을 했을 때 이제 장점으로 따지면 이제 일단은 단점을 얘기했어요. 스크래치는 납니다. 그리고 단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해서 물때가 생기거나 워터스팟이라고 하죠. 워터스팟을 뭐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워터스팟을 제어는 해줘. 제어.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도장에 유리막 코팅을 안 한 도장에 워터스팟이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왔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생겼다 그러면 유리막 코팅한 차량들은 그 하루는 버팁니다. 근데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없애? 몰라서 이틀 3일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지만 유리막 코팅을 한 차량들도 비가 오거나 도장에 물이 묻었을 때는 즉각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을 했을 때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세차 관리가 편하고 세차를 했을 때 항상 이런 광도가 나옵니다. 항상 이런 광도 보이시죠? 촉촉한 광도 촉촉하죠? 촉촉한 광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수년이 지나 그 자동세차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관리만 좀 해주시면 수년이 지나도 이런 광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신차처럼 관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새똥 그 다음에 뭐 그 뭐지 나무 수액 그 다음에 석회물 이런 게 떨어졌을 때도 제거하기가 일반 도장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도장이 침투되는 거와 도장 클리어층에 침투되는 거와 유리막 코팅 피막에 침투되는 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은 정말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막 코팅 관리는 대충 설명을 드렸고 유리막 코팅 관리 아 이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유리막 코팅 관리는 따로 없어요. 세차를 하고 세차 자주 해주시고 차에다가 물을 자주 뿌려줘야 유리막 코팅이 계속 활성화를 시켜요. 한마디로 뭐냐면 가만히 한마디로 얘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지금 시한부 인생. 근데 물을 안 뿌리면 시한부가 돼버리고 물을 자주 뿌려주고 거품칠을 하고 도장 물기를 제거를 해주면 계속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발수도 계속 살아나고 광도도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유리막 코팅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물기 제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윤아님 유리막 경도에 대해서 이거 한 10번은 설명해 줬는데 또 해줘야 되나 이거? 저희 거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이거 자 유리막 코팅 경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시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은 지금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고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유리막 코팅은 그 연필 경도입니다. 연필 경도 그 경도는 연필 경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한 경도로 따졌을 때 연필 경도와 그 다음에 모스 경도가 있어요. 이제 모스 경도는 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상부터 모스 경도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모스 경도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필 경도의 끝이 그 9H인데 그 다음에 10H가 모스예요. 예, 다이아몬드죠. 그 유리를 절단하는 다이아몬드의 경도 이제 다이아몬드의 경도는 이제 5H까지 있습니다. 모스 경도.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유리 일반 유리들이 이제 4H, 3H 뭐 이렇게 모스 경도로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모스 경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연필 경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유리막 코팅은 경도가 0부터 9까지 있어요. 9H라고 하죠. H의 뜻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됩니다. 9H 이제 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1H부터 보통 0H는 없어요. 0H라고 보면 고체 왁스, 물왁스 이런 게 0H겠죠. 경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유리막 코팅을 저희 디프코리아 듀라일 9H 제품을 시공을 했어도 자 시공을 하고 있죠. 9H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시공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짜여진 매뉴얼을 지켜주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9H가 나오고 현재 이렇게 시공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S클라스죠 이렇게 S클라스처럼 만약에 이렇게 방치를 하고 내일 출고한다고 하면은 절대 9H 경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3H나 이렇게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그 강한 열로 한마디로 매니큐어나 뭐 페디큐어 이런 거 할 때 집에서 하는 거와 매니큐어 이렇게 바르는 네일아트샵이죠. 네일아트샵에서 하는 거는 아마 내구성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아마 해보신 여성분들은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집에서 하는 매니큐어가 약품이 약해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베이스 깔아주고 탈지도 해주고 손톱에 탈지도 합니다.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예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딱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탈지도 해주고 사포로 갈고 막 해요. 그렇게 손톱에 있는 유분기와 이런 걸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러고 매니큐어 베이스를 바르고 그 무슨 뭐 적외선 램프 같은 데다 손을 넣어서 열처리를 해주고 단단하게 또 굳으면 다시 한번 위에다 바르고 또 한번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바르기 때문에 매니큐어 전문샵 그 네일아트샵이죠. 네일아트샵에서 하는 거는 경도가 좋아서 막 여성분들 설거지 많이 하고 해도 빨리 안 없어져요. 보통 일주일에서 뭐 2주 3주까지도 가요. 근데 집에서 바르는 매니큐어는 어때요?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2-3일 정도 되면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손톱에 있는 유분기 기름기죠. 유분기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전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도 이렇게 경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완벽하게 전처리를 하고 뭐 저희 에탄올 그 100% 에탄올이에요. 에탄올로 도장이 뻑뻑하게
탈지도 하고 그 다음에 유분 제거까지 전부 다 해놓고 작업을 해야 이렇게 그 유리막 코팅제가 도장에 고착이 빨리 되고 흡수가 빨리 돼요. 그리고 이 상태까지만 해도 한 3H, 4H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열체를 내주면 흡수가 됐던 유리막 코팅 액체가 아무래도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유리막 코팅인 경도가 1에서 9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의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9H까지 있다고 했죠. 9H가 되면 정말 단단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9H는 정말 4% 까도 비벼도 잘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 시공 후에 4% 한 번씩 까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택은 다시 저희한테 오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바르는 이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두께가 달라요. 일반 유리막 코팅 아마 아실 거예요. 타사 제품, 다른 제품 유리막 코팅을 쓰시면은 도장에 바르면은 이렇게 걸쭉하게 발라지는 게 아니고 아마 무지갯빛 날 거예요. 무지갯빛. 그게 폴리실라잔 제품입니다. 폴리실라잔 제품. 폴리실라잔. 아마 네이버에 쳐보면 나올 거예요. 폴리실라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실리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SI 제품이 있어요. SI, 아까 말씀드렸죠. 규소.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SI 계열이다, 뭐, 폴리실라잔 계열이다. 그러니까 약품이 서로 틀려요. 같은 규소 베이스지만, 유리막 베이스지만은 약간 작업성이 틀려요. 그러니까 폴리실라잔 제품들은 대부분 발랐을 때 저희처럼 투명으로 입혀지는 게 아니고 무지갯빛을 띕니다. 약간 알록달록하게. 그래서 유리막 코팅은 폴리실라잔 제품, 실리카 제품. 근데 실리카 제품은 사실 요새는 완전 저가형 뭐 3만원, 4만원짜리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리카로 만들고, 실리카라는 거는 실리콘 베이스예요.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도장이 색깔이 약간 누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막 코팅의 경도가 좋은 제품들은 이제 유리막 SI도 함유가 많이 됐겠지만은 저희 제품은 SI 함유량이 98%예요. 98%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복합 혼합물이 들어가는데 뭐 제가 이런 것까지는 다 말씀드리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유리막 코팅 경도는 9H가 가장 좋고, 9H 제품을 가지고 9H의 성능을 내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매뉴얼을, 정확한 매뉴얼로 시공을 해야 되고 열처리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열처리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도장 온도가 50에서 70도 사이까지 올라갈 정도로 경화를 시켜줘야 돼요. 건조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열처리가 끝나면 점점 올라갔던 온도를 서서히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내 지금 현재 외부 온도가 뭐 25도다. 25도가 될 때까지 그냥 방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냥 밖에다 빼놓으면 안 되고 그 열처리장에서 서서히 내려갈 정도로. 왜냐면 열처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경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열처리를 할 때 도장 온도가 올라갈 때는 유리막 코팅 액체가 그 공기 중에 그 산소와 습기를 만나서 O2죠. 그거와 만나서 활성화가 막 됩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이럴 때는 물렁물렁해져요. 젤처럼, 푸딩 있죠, 푸딩. 푸딩처럼 말캉말캉해져요. 그러면서 언제 그 딱딱해지냐. 열처리를 껐어요. 한 65도에서 껐어요.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처리를 켰다고 해서 막 열을 가했다고 해서 바로 막 딱딱해지는 게 아니고 건조가 되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도장할 때 클리어 마지막에 뿌리죠. 투명층. 그것도 똑같아요. 투명층을 뿌렸을 때는 손으로 만지면 찐덕찐덕 손 자국이 남죠. 그리고 열처리를 할 때 단단해지는 것 같지만 고착이 돼서 말캉말캉한 상태에서 열처리를 껐을 때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면서 단단해집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유리막을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유리막의 원리와 경도, 왜 경도가 9H가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시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으면 사실 이런 저희처럼 이런 매뉴얼을 짤 수도 없고 그냥 남이 이렇게 하니까,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뭐 물건 유통해 주시는 분들이
이거 바르고 닦고 한 1시간 있다가 건조 그냥 출고시키면 돼요. 이런 업체들도 많아요. 근데 유리막 코팅은 항상 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유리막 코팅의 처음 유래가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 핸드폰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컴퓨터 이런 반도체 있죠. 반도체 뭐 마이크로 칩, 얇은 조그만 칩 있죠. 깨처럼 생긴 거. 이런 칩에 습기가 차면 눅눅한 이렇게 여름철 뭐 겨울철 특히 눈 올 때 뭐 집안에 습기 있어가지고 눅눅하죠. 이때 전자제품 안에도 분명히 습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쇼트가 나서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면은 부품 파손을 시키죠. 그래서 일본에서 유래된 게 최초의 그 반도체에다가 유리막, 얇은 이런 유리 피막을 입혀서 물이 흡수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한 유래로 시작이 됐고, 이거를 일본에서 최초로 자동차 도장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게 이제 한 20년 이상 됐죠. 이런 유래도 알아야 돼요. 유리막 코팅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싸우고 있는데, 그냥, 싸움 구경 한번 하러 갈까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꼭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장님들도 계시고, 일반 구독자분, 소비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안 맞습니다. 어디 가서 막 눈탱이 맞아가지고 30만원짜리 200만원에 하고 막 그러죠? 작업을. 그런 작업을 안 맞아. 그리고 뭐 유리막 코팅이 뭐 2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같은 유리막이에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크리스탈, 뭐 다이아몬드 코팅,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무슨 코팅 있잖아요. 세라믹. 세라믹 코팅. 아 저희 거 세라믹 유리막 코팅이에요. 모든 유리막은 세라믹이에요. 돌가루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추출을 했기 때문에 SI는 전부 다 세라믹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실라잔, 실리카 이거는 베이스가 틀려요. 걔네는 세라믹이 아니에요. 근데 뭐 티탄 코팅이면은 총알도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티탄 유리막 코팅을 하면은 말 그대로 방탄차가 돼야 돼요. 방탄차가 말도 안 되는 이게 좀 한숨만 나온다.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조심하시면 되고 모든 유리막 코팅 도장을 경화시키는 유리막 코팅, 뭐 유리막 코팅, 뭐 티타늄 코팅, 무슨 코팅, 뭐 세라믹 코팅, 뭐 무슨 코팅 있죠? 전부 다 그냥 유리막 코팅이에요. 진짜 방탄차가 돼야 돼요. 뭐 티타늄이 얼마나 센데? 일본 가면은 정말 저랑 같이 일본 가셨던 저희 사장님들도 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유리막 코팅이 일본에서는 얼마나 싸게 팔리는지. 그냥 일반인들도 집에서 하는 게 유리막 코팅이야.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컨택해서 가져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스시를 좀 먹고 와야 되는데 가서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유리막 코팅은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벌써 광발이 틀리죠. 막 번쩍 반질반질하죠. 보시면 반질반질하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은 작업을 이렇게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혼자도 많이 했어요. 새벽 2, 3시까지 혼자 날새 가면서 한 대 하는데 6시간씩 걸리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작업하면 금방 끝나고 또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좋아요. 밥도 여럿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영업사원이 유리막 코팅 하려면 1년 있다가 그 영업사원 데려오세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런 영업사원 제가 방송 영업사원들 좀 와서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은 자동차 출고 됐을 때 도장이 안 말랐다. 아니 도장이 안 말랐어? 이게 지금 말랐잖아 다. 이거 다 말랐잖아. 도장이 안 말르면은 운행을 못해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 오염물, 도로에 붙어있는 흙먼지 다 무조건 박힙니다. 벤츠 데리고 오세요. 왜 벤츠 수입차는 왜 더더욱 도장이 말라서 오냐? 차를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때 한 달 이상 들어옵니다. 독일에서 우리나라 올 때 배로 들어올 때 한 달 걸려요.
한 달 동안 도장이 안 말랐을까요? 1년 동안, 그럼 1년 있다 하라고 하면 1년 동안 도장 안 마른 차를 팔아먹으면 안 되죠. 개, 그 뭐죠? 욕할 뻔했네. 개, 뿌는이네. 이렇게 될 뻔했어요. 개, 이렇게. 그거는 영업사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에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발이에요, 시발. 네이버 쳐보시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가 시발입니다. 시발. 진짜로 시발. 한글로. 그 차량도 도장이 말라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도장은 처음 생산이 될 때 이렇게 유리나 문짝 이렇게 부착이 되기 전에 철판만 있을 때 보통 180도에서 200도 되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터널로 들어가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통과가 되고 이런 과정을 세 번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도장은 경화가 안 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업사원은 영업사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현재 이 자동차 순정 제 도장 말고요. 현재 신차가 출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도장은 열처리 도장이에요. 열처리 도장. 한마디로 뭐냐면 별걸 다 말하는 거는 아 이봐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도장은 열처리 도장인데 이 순정 자동차 현대 자동차 GV80이죠. GV80 신차 이 도장을 기계가 뿌려요. 우리나라는 담궜다 빼는 방법이 아닌 그 하부만 담궜다 뺍니다. 근데 이 도장은 기계가 뿌려요. 기계가 뿌렸을 때 이 도장은 열 처리 한마디로 180도에서 250도의 열로 안 들어가면 평생 안 굳어요. 평생 그냥 이 페인트만 뿌려놓고 그냥 밖에다가 1년 2년 건조를 시켜도 평생 안 굳어요. 그래서 열 처리 도장인 거예요. 그리고 비열 처리 도장이 있어요. 비열 처리 도장은 사고가 나거나 범퍼를 갈거나 뭐 사고가 나서 페인트를 재도장이죠. 서비스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덴트집 이런 데서 재도장을 했을 때 그게 비열처리 도장인 거예요. 그거는 열처리를 안 해도 도장을 페인트를 뿌려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딱딱하게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열처리 도장인 거예요. 근데 열처리를 왜 해주냐? 빨리 출고를 해야 다른 차를 일을 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해서 좀 더 빨리 단단하게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벤츠 영업 그 전화번호 좀 불러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나랑 얘기 좀 한번 해봐야겠네. 지금 여기 딜러분들도 와있지만은 저랑 얘기해서 못 이겨요. 지식이 없으면. 공부 저는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몇 년간 공부했어요. 이거 하려고. 그래서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신차 도장. 도장을 안 한 새 도장이 가장 단단한 도장입니다. 재도장을 하면 스크래치 엄청 빨리 나요. 내구성도 약하고. 그래서 원도장이 좋은 거예요, 항상. 아직도 좀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 2인 1조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죠. 3인 1조보다. 한 명이 바르는 거는 똑같지만은 닦는 사람이 보시면 버핑 하시는 분이 저희 직원분인데 2차, 3차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1차 하시는 분이 저희 이사님인데 속도에 맞춰서 가죠. 자기 일만 막 하고 가지는 않아요. 딱 어느 정도 발라놓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다 닦을 수 있을 정도 타이밍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뭐 대차 거기 차 뭐 나가는 거 써야 돼? 뭐 SM들 그 저번에 안 써가지고 그 벌금 나온 거 우리가 냈어. 차 뭐 타는 거 꼭 써야 돼. 아 그리고 디프코리아는 대차 서비스가 전국 지점이 다 됩니다. 차를 맡기시면은 이제 시공을 위해서 차량을 맡기시면은 타고 다니실 수 있게 대차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0만원짜리 작업, 15만원짜리 작업 안 해드려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만원짜리 작업하는데 대차 서비스 나가고 기름 다 쓰고 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더코팅, 언더코팅, 유리막코팅, PPF도 뭐 생활보호 패키지 이상. 한마디로 저희도 돈이 돼야 렌트를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줘요. 그래서 항상 패키지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거리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하루 이렇게 맡기시기 때문에 보통 작업이 저희가 작업이 들어오면은 보통 2, 300만 원 이상대예요. 뭐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보통 신차들 이렇게 들어오면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기본 견적이 한 300에서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나와요. 제가 뭐 최고로 많이 뽑아본 게 925만 원까지 제가 영업을 해봤죠.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다른 보험회사 제2의 직업을 하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영업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디프코리아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려요. 도색 빼놓고, 도색 황금 도색 빼놓고 다 해드려요. 광빨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비가 좀 멈춰야 빨리 요거 그 S클래스 요거 아따 광빨 좋다. 요거 빨리 열체실로 넣는데 지금 차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차를 빼야 되는데 뺄 차가 없어요. 지금 꾸역꾸역 지금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좀 다른 영상이 여기 띄워 드릴 거 없나? 영상 안 해놨어? 뭐 질문이 없으니까 나도 말 안 해. 이제 질문이 없어.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궁금한 거 다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뭐 구라 없이 실화로 말씀드립니다. 다 말씀드리니까 궁금한 거 좀 물어봐 주세요. 아 팔목 아프다. 이거 짐벌로 해야 되는데 짐벌로 안 하니까 팔목 아파. 이거 궁금한 거 없으신가 봐요. 궁금한 게 없나 봐. 이거 저작권 때문에 노래도 못 듣고.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들어봐. 막간을 이용해서 자, 저희 이사가 노래 한 곡 한답니다. 디프코리아. 노래 아니야 이거? 아니. 마이크야 마이크? 질문 서윤아님. 서윤아님이 질문이 제일 많으시네. 네,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이 있어야 저희도 뭐 얘기거리가 있는데 질문 안 하고 보고 계시면 사실 얘기거리가 없어요. 이거 왜 꺼졌냐 이거?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영상에 다음주에 시공을 했어요. 일반 고객이 유리막 코팅제를 구입해서 시공하려면 어떤 걸 구입해서 시공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품은 많이 있습니다. 오픈 마켓에 제품은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다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이건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실 뭐 유리막 코팅이라는 거는 이 전문가용이 있고 오너용이 있는데 오너용도 사실 똑같아요. 바르고 닦는 방법은 어쨌든 뭐 폴리실라잔이나 실리카나 SI 계열이기 때문에 얼룩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은 세차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유분 제거, 알코올이 있으면 그 약국에 가시면 소독용 알코올이 있어요. 소독용 알코올. 근데 소독용 알코올을 조금 농도가 좋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전처리를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 거 보조 배터리 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보조 배터리 좀 낄게요. 배터리가 없어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보조 배터리 좀 어디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요. 됐어 충전. 자 눌러줘야 돼. 셀프 시공하는 눌러. 됐어. 켰어. 셀프 시공 방법도 있는데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사실 셀프 시공 방법이에요. 대신에 저희는 2인 1조, 3인 1조로 하는데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한 판을 바르지 마시고 반판씩. 반판이라 하면은
반판 한번 선 한번 그려줘. 안 보여. 이렇게 반판씩. 예. 반절 바르고 반절 닦고 반절 바르고 반절 닦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한 판을 바르고 한 판을 닦으면 얼룩이 생길 가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장에 열이 없어야 돼요. 좀 시원해야 됩니다. 근데 막 시동 와가지고 막 밟고 와가지고 막 세려 받고 오죠. 세려 받고 와서 자동차 도장에 열이 막 받은 상태에서 바르면 바르면서 얼룩 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광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시원한 세차를 하고 오셔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열을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손등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한 그 뜻 좀 미지근하잖아요. 이런 기운이 없어야 돼요. 딱 만졌을 때 차가워야 돼요. 햇빛에서 유리막 코팅 셀프 시공했을 때 얼룩이 생기면은 그냥 뭐 됩니다. 뭐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 일반인들이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광택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약품이 없습니다. 광택기로 까내야 돼요. 그냥 연마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정말 저가형 제품들은 얼룩이 생겼는데 그거를 손으로 뭐 컴파운드라든지 그 요새 소비자용 많이 팔잖아요. 오너용 그걸로 지워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품이 아닌 거죠. 손으로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유리막 코팅 자국은 무조건 광택기의 고온 그 고 RPM의 회전력으로 열을 줘서 지워야 됩니다. 지금 GV80 요 차량은 루프에 파노라마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프코리아가 왜 FM 작업을 하냐 딱 보여드릴게요. 신발 벗고 가지런히 지금 자살하러 올라갔죠. 신발만 놓고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요렇게 올라가서 차에 대부분 보면 여기 문틀을 신발 받고 올라가잖아요. 문틀을 신발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양아치라고.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그 차량에 그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돈만 벌려고 하는 업체들. 뭐 다른 업체 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렇게 맨발로 올라가야지 기본이에요. 기본. 어디 새 차를 신발 받고 올라가 혼날라고. 저희 그 디프코리아 사장님도 절대 저러시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은 진짜 쓰레기 업체 되는 거예요. 대놓고 저는 뭐 말 안 가려서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 다녀왔어요? 잘 해결됐어? 어디 다녀왔어요? 어디? 형님하고 상담하고 왔습니다. 그죠? 물 한 잔 먹어야겠지. 아 진짜 목 아프다 이제. 아유 질문이 없어서 서윤아님만 질문하고 다른 분들 질문도 없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분들 블랙리스트에 다 적어 놓을 겁니다. 진짜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데도 질문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다 잘하시나 봐요. 작업을 너무 잘하시고 지식도 많으신가 봐. 이것도 유리막 코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거울이구만. 거울이야 거울. 아 우리도 먹방 한번 해볼까? 점심때 여기 뒤에서 그 고기 구울 때 고기 10개씩 집어서 쌈 싸먹기 막 이런거. 질문이 없으시니까 아유 좀 의자에 앉아있어야겠다. 12명이나 했는데 질문을 한 명만 하니. 지금 채팅창 보니까 다 서윤원이야. 여기 서윤원. 없어 질문이. 나 안 해. 나 누구랑 얘기했냐 여태까지? 어? 나 누구랑 얘기했어? 서윤원이랑 얘기했네? 아예 물 먹어야겠다 물. 석수 한잔 먹어야겠다. 입 아프네.
디프코리아에서 언더코팅 했는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제가 방금 물 먹으면서 이걸 어떻게 봤냐면 디프코리아에서 언더코팅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봤어요. 마음에 들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사실 디프코리아가 언더코팅 뭐 원조는 아닌데, 사실 언더코팅 계에서는 사실 디프코리아 따라올 데가 없어요. 저희는 매뉴얼 자체를 정말 깔끔하게 매뉴얼을 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디프코리아 대표님들, 각 지점 대표님들 제 성격 아시면 알 거예요. 저를 많이 봤으니까. 저는 이제 퀄리티 안 나오면은 육두문자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 아, 그건 인정. 예. 저는 진짜 욕이에요. 쌍욕이에요, 진짜. 아, 작업 이따구로밖에 못하냐고. 왜냐면 제 일도 아닌데, 저희 대리점은 대리점 사장님들이 개인 사업자예요. 제 밑에 직원이 아니고. 근데 왜 진짜 쌍욕하고 육두문자를 쓰냐면, 이 일 오래 할 거잖아요. 그리고 작업을 했을 때 다른 소비자분들이, 작업했던 소비자분이 또 소개를 시켜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회사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희 디프코리아는 뭐 언더코팅도 당연히 퍼펙트로 하고, 유리막 코팅 또한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해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해요. 뭐 영상을 찍든 안 찍든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PF 작업이라든지 썬팅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은 뭐 먼지가 안 들어가, 썬팅도 먼지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제 거의 진짜 한 판에 하나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 정도예요. 그래서 디프코리아가 전국에서 유명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안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디프코리아를 아시는 업체들도 있고 개인 뭐 구독자님들도 있고 그러신데, 뭐 디프코리아 하면 웬만한 업체는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유리막 코팅 가격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리막 띄워주면 돼요. 아, 있어? 사진 하나. 제가 프렌토 캠프. 저희는 차종에 상관없이. 지금 화면에 나갔나요? 유리막 코팅 그 가격표? 자, 유리막 코팅 가격표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아, 세상 좋아졌네. 세상 좋아졌어요. 이거 화면에 내는 거 뒤질 수 있고. 유리막 코팅은 디프코리아는 차종에 상관이 없어요. 마티즈가 와도 예를 들어 60, 80, 100, 120만원 있죠. 예를 들어 120만원으로 가장 했을 때 제품을, 마티즈가 와도 120만원, 소렌토가 와도 120만원, 뭐 F150, 뭐 F150 큰 차 있죠. 큰 차가 와도 120만원입니다. 버스 빼놓고요. 포터까지는, 저희가 스타렉스까지는, 승합차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120만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에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할인되는 서비스를 알려드리면, 할인되는 품목은 유리막 코팅 PPF를 섞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언더코팅, 유리막 코팅, PPF. 그러니까 패키지를 묶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기 아마 그 정혜진님. 정혜진님,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빼고, 이제 저희 요거. 저희 디프코리아 신차 패키지 금액입니다. 신차 들어왔을 때 할인되는 여기에 금액이에요.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는 금액입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유리막이 끝나고 지금 타이어, 지금 타이어 왁스를 이렇게 발라주고 있죠. 깔끔하게. 타이어 왁스도 저희 쓰는 거 정말 비싼 거예요.
어, 싸구려 그 아니에요. 일반 그 세차장 3만원짜리 맡기면은 막 대충 스펀지로 발라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 써요 저희는. 색깔도 파란색 예쁜색. 신차 패키지는 이렇게 가격이 돼 있고 뭐 유리막 코팅 시공 전체 시공 어,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충 허투루 하지 않죠 이거. FM대로 하고 있죠. FM대로 이게 바로 지코코리아입니다. 딱 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딱 빠르게 움직이는. 지금 작업이 끝났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밖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진짜 엄청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열 처리를 조금 좀 있다가. 아 최진성님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구미 그랜저 HG 타시는 엄청 차에 애지중지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걸 비가 좀 멈추면 열처리실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바되면 개인적인 또 전화도 오고 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딥코리아 그 이사죠. 저기 보이는 달력에다 뭐 적고 있죠. 예약 현황 적고 있습니다. 방금 상담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카니발 대차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지금 대차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이제 작업 내용을 적고 있죠. 그 최진성님, 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최진성님 그때 저희한테 루프 스킨 해가셨잖아요. 그 잘 있어요? 광 잘 나요? 그 부품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시네요. 그 코팅제 싸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잘 타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유리 발수 코팅 작업하는 거예요. 유리 발수 코팅. 지금 요거 하이 퍼포먼스 윈도우 코팅. 퍼포먼스가 장난 아닙니다. 아 이거 유리 발수 물 떨어지는 영상도 있는데 안 넣어놨어? 저 유리 발수 코팅도 오리지널 자판입니다. 자판. 안 되는 것도 지금 안 돼. 지금 안 된다. 미리 넣어놔야 되거든요. 유리 발수 코팅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죠. 걸쭉하게. 유리 발수 코팅 저희 거 측후면은 그러니까 측후면이라는 건 앞유리 와이퍼 있는 유리를 제외한 나머지 유리는 수명이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제 차는 뭐 2년 이상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앞유리 이제 와이퍼가 있는 부분은 와이퍼하고 그 마찰력 깎이는 그 이게 있다 보니까 보통 한 6개월에서 잘 타면 1년 정도 됩니다. 앞유리 뭐 한 2년 갑니다, 3년 갑니다. 이거 사실 조금 약간 불화성이 있어요. 보통 한 6개월이에요 수명이 앞유리는. 와이퍼를 많이 안 움직이면 비가 오는데 그냥 달려서 발수 상태로 뒤로 빼버리면 와이퍼를 많이 구동을 안 시키면은 1년 2년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비가 항상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약하게 오고 차 속도가 낮은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 높은 속도로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1년 가는 사람이 있고 6개월 가는 사람이 있고 차 운행 습관에 따라서 좀 달라요. 유리막 코팅이 거의 다 끝나고 유리 발수 코팅까지 지금 바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저희 그 딥코리아 그 믿고 보는 딥코리아 해주셨는데 딥코리아는 사실 그 영업을 하거나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제가 까놓고 말씀드린 불화를 잘 안 쳐요. 저희는 이 정도 됩니다. 이게 한계예요. 아니면은 보장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없는 거짓말 있는 거짓말 해가면서 뭐 상담을 하거나 한 대 더 하려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 퀄리티 저희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죠 항상. 사실 이거 라이브로 이렇게 유리막 코팅 바르고 닦고 뭐 PPF 붙이고 사실 저희는 마음만 먹으면 언더 코팅 또한 시공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여건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 지금 현재는 유리막 코팅, PPF 썬팅, 그다음에 뭐 루프 스킨, 방음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얘도 유리 발수 코팅을 할 때 아파트 옥상에서 딱 신발 벗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죠. 딱 보이시죠? 신발 벗어놓은 것처럼. 이게 정석이에요. 소비자 차량도 안 보, 그러니까 소비자가 안 본다고 해서 막 대충 막 신발로 바꿔 타고 막 거기 닦아주고 걸레로 닦아주고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신발 벗고 깔끔하게. 그리고 언더코팅도 시공했을 때 무조건 디프코리아는 세차를 기본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외부 세차를 걸레로 닦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의가 있죠. 원래 그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리기 전에도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뛰어내립니다. 원래 자살할 때 목매달을 때도 옆에다가 신발 가지런히 예의 있게. 근데 저희는 언더코팅 아니 유리막 코팅 할 때도 차에 올라가야 될 일이 있으면 예의가 있죠. 항상 예의를 지켜요. 제가 예의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저번에 그 신발 셔츠 올라가가지고 발목 깔린 분 몇 분 있잖아요. 내가 잘랐어? 네. 네가 잡고 있었냐 그때? 네. 혹시 그게 너였냐? 네, 제가 옆에서 잡고 있었고. 아 제가 그 발목을 한 두 명 잘랐습니다. 아, 저희 이사가 또 알려주네요. 발목을 잘랐다고 하네요. 그 발목 절단식 한번 있었죠. 각목으로 신발 신고 올라가서 제가 뭘 던졌을 거야 아마. 그거 맞고 죽었을 거야 아마. 저희는 절대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진짜. 그래서 이제 디프코리아 하면은 정말 작업 깔끔하게 해준다 아니면 정말 진짜 정성스럽게 해준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안 봐도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라이브 방송으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유리막 같은 경우는 문 열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지만 썬팅이나 뭐 PPF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배터리 소모량이 막 줄어들기 때문에 충전을 다 시켜둡니다. 방전이 안 되게끔 그런 예의, 그런 예의도 있어요. 저희가 예의가 좀 바르죠. 그래서 디프코리아가 완벽한 시공, 퀄리티,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정성까지 겸비된 디프코리아입니다. 지금 보시면 촉촉하죠. 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기 뭐 노란색 보이는 거 이 정도로 촉촉하고 이게 검정 차량이 아닌데도 거울처럼 예, 발목 절단식. 예. 예전에 그 2002 월드컵 때 막 발목 절단식 한다고 막 많이 그랬었죠. 막 선수들 막 돌발이슈 난 때리고 하늘로 날아가고 그러면은 1대1 상황에서 골 못 넣고 그러면은 발목 절단식 해야 된다고 그러죠. 저희는 뭐 소비자들이 차량을 맡겼을 때 좀 너무 막 차에다가 좀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절단해 버립니다. 손목이든 발목이든 다 절단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몇 명 됐지? 그렇죠. 한 분은 그나마 하나만 잘려가지고 장애 등급. 네, 장애 등급. 장애 등급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저희 최진 선생님이 웃으시는데 다른 업체들 신발 신고 다 올라가요. 진짜로 다 올라가요. 이 천 제가 진짜 어느 업체도 봤냐면 예전에 이 천장에 천장에 막 걸터 앉은 사람도 봤어요. 제가 진짜로 걸터 앉아서 유리막 다 끊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업체는 막 옆에 누워가지고 막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발목 절단식이 꼭 필요하고 뭐 작업하다가 잘못하거나 뭐 PPF 할 때 뭐 칼로 막 너무 내 차 아니라고 안 보인다고 막 긁고 하면은 손목 절단식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업체입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설마 제가 발목 잘랐겠어요. 걸어는 다녀야 되는데 손목만 잘랐습니다. 왼손만.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되니까. 자, 작업은 이렇게 진짜 광 요거 그 아까 무슨 그린이라고 카디프 그린.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카디프 그린 차. 방빨 죽입니다 진짜. 속에 막 뭐 있는 것 같죠?
그 3D 아시죠? 3D 3D처럼 속에 막 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벤츠 S클래스 그 블랙 색상이죠. 지금 어느 정도 건조는 사실 돼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하려면 열처리 부스로 저쪽 끝에 칸 비어있죠. 스타렉스 옆에 칸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비와가지고 못 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열처리를 해주면 요거보다 광빨이 1.5배 더 좋아집니다. 1.5배 아까보다 광 더 좋아졌죠. 점점 좋아지고 있죠. 이게 바로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이에요. 아 그리고 유리막 코팅 제가 그거 하나 설명드려야겠구나. 작년 8월달 지나서 디프코리아가 유리막 코팅을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었어요. 업체 변경도 했었고 업체를 좀 바꾸면서 뭐 비슷하게 사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 변경을 했고 제품이 달라요. 셀프 힐링이 되지만 제품이 다릅니다. 또 비가 멈춰야 좀 빨리 들 건데 이거 밤새 기다려야 되나? 비 멈출 때까지 이거를 진짜 광빨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열처리 넣고 열처리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그러면 저는 잠깐 마실 좀 다녀올 테니까 예, 저희 그 디프코리아 그 박 이사님이 마무리를 한번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지금 유리막 코팅 S560 그 다음에 GV80 이렇게 두 차량 듀라힐 더블 코팅 유리막 코팅 시공하는 과정 뭐 잡단 이야기 하면서 시공되는 과정 그리고 뭐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이런 팁들 뭐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뭐 퓨어 힐도 그렇고 듀라 힐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광빨이 엄청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저희 제품이 기본적으로 그 SI 계열이기 때문에 시공 후에 광택도가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피막형 코팅제이기 때문에 방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차량 관리를 좀 깨끗하게 신차 상태에 신차 때보다 더 광빨 좋은 상태를 오랜 시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 유리막 코팅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광빨 플러스 차량 도장면을 좀 더 보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PF 시공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시공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오늘 그 실시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월요일날 내일도 굉장히 좀 바쁠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은 실시간 방송은 최대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실시간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